곽태희 선수와 함께 이 골 넣는 수비수들이 길 뻔했어요. 그만큼 서울로서는 이제 선수들이 좀 움직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? 네. 불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좀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볼 소유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.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자 다시 한번 나오죠. 지금 대한 선수는 곽태희 진로를 방해하면서 볼을 경합을 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되는 장면이었고요. 아무래도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유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김신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높이 올라갑니다. 골키퍼 잡아 떼었습니다. 곽태희 그대로 밀어주고 슛. 곽태희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울산 현대가 1-0 앞서 나갑니다. 역시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강한 면을 보여주고요. 네. 그 강함의 중심은 곽태희 선수입니다. 지난 4월 16일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최대수의 킥을 곽태희가 골을 넣었었는데 자 지금도 곽태희 선수의 골이 나옵니다. 자 지금 김영대 골키퍼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골키퍼라고 할지라도 골을 경합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오죠. 자 김영대 골키퍼도 뛰었는데 네 지금은 야, 서로 파울이 아니었어서 곽태희의 슈팅 골입니다. 상대 선수가 팔을 건드리지 볼을 잡고 난 이후에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볼을 경합하는 선수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왔네요. 자 놀라갑니다. 헤딩. 자 두 선수가 좀 부딪힌 장면인데 곽태희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뜨다가 좀 얼굴끼리 좀 충돌이 됐습니다. 이거 신인왕 출신 아니겠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자 곽태희 괜찮습니다. 현재까지의 주인공은 울산 현대 주장이죠 곽태희입니다. 올 시즌에 벌써 8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그 수비수로서도 네. 많은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프로 통산 13번째 골이니까 수비수가 두 자리 숫자 골을 넣는다는 것은 네. 웬만한 공격수가 하지 못하는 득점이에요. 상당히 아쉽겠는데요. 네. 추격골 이후에 1분도 되지 않아서.